즐거움 가득 STV 채널. 채널 태기입니다. 오늘도 북한산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산성 입구에서 가사당 안문 용혈 그쪽을 해서 무상도로 해서 삼천사계곡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오늘도 같이 가시죠. 아침 일찍 산성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둘레길로 가야 합니다. 둘레길은 둘레길답게 평탄합니다. 지정표가 나오면 무상봉 쪽으로 길을 잡습니다. 몇 분만 가면 가사당 안문 지정표가 나옵니다. 오늘은 가사당 안문으로 해서 의상능선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오르다 보니 멧돼지들이 목욕한 자리가 있네요. 물소리는 어느 계절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북한산 다와집니다. 본격적으로 올라볼까요? 겨울 산행은 미끄럼을 조심해야 해요. 특히 낙엽을 밟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힘들어서 헉헉거립니다. 북한산 워킹 산행 최고봉의 하나인 의상능선답게 벌써부터 짭짤합니다. 30-40분 올라가면 시야가 트입니다. 드디어 가사당 안문에 도착했습니다. 가사당 안문은 북한산성 8개 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슬슬 의상능선을 타볼까요? 삼각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사당 안문에서 용출봉으로 오르는 길은 돌계단과 암릉길입니다. 중력과 싸우느라 힘이 듭니다.
그래도 경치는 죽입니다. 의상봉과 원효봉이 나란히 있네요. 늘 보아도 삼각산은 정말 멋집니다. 삼각산은 인수봉, 대군대, 망령대 이 세 산을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봉우리인 용출봉에 올랐습니다. 의상능선 나월봉 뒤로 웅봉 능선이 보입니다. 오르면 내려가야죠. 의상능선은 정말로 낙타능선입니다. 할매바위를 오르다가 바위가 삭아서 뒤돌아섭니다. 겨울철 바위는 조심조심. 또 올라갑니다. 오르다 보니 용혈봉이네요. 점심은 먹어야겠죠. 오늘의 점심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입니다.
죽기 전에 우머복도 입어주고요. 맛있게 점심 먹고 하산길로 들었습니다. 이 바위는 무슨 모양일까요? 우상능선과 웅봉능선의 사이길로 하산합니다. 천사 절타랍니다. 누가 돌탑을 절묘하게 쌓아 놓았네요. 과연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얼음 폭포 밑으로 물소리가 좋네요. 자자, 다 내려왔습니다. 천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절은 작지만 참 예쁩니다. 절 뒤로 우상봉이 보입니다. 삼천사에서 나와서 하산길에 큰 길로 가면은 돌아서 갑니다. 쭉 샛길로 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